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해 주시고 다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머자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17장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저번 일주일 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십 년의 생애를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은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영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냐라는 말씀대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기에는 다 대상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합니다.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는 그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젖을 사모합니다. 젖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기에는 다 대상이 있는데 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자기 짝이 있으면 만족합니다. 사람은 육신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이유는 사람 속에 영이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처음부터 영원을 위해 지음받았고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든 세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음악과 예술이 있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해결될 때 사람은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오로지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피그 컬처라고 돼지 문화라고 합니다. 돼지는 머리와 목이 붙어있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현대인들은 잔디집의 돼지처럼 오로지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을 위해 지원받았고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중에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만 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 붙어 있는 집에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생겨서 돈을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마침내 화장실 하나 붙어 있는 집에 이사 가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는 벌써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남편과 같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두 개 있는 집에 이사 갔을 때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보니까 무려 화장실이 세 개 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화장실을 세 개 있는 집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몸을 혹사해 가면서 열심히 열심히 벌어서 마침내 나이가 늦지막이 들어서 세 개 있는 집에 이사를 갔는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 여자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화장실을 세 개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결국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자는 영원한 운명이 해결된 사람이 제일 행복자인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이유는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게 하기 위해 내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원한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교회당을 한 번도 가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옛날에 광산을 할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그때 저희 큰아버지와 같이 이제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저희 큰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큰아버님, 이 나무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제 어린 마음에 분명히 이게 나무를 보니까 이게 만든 분이 있을 텐데, 분명히 보니까 만든 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과학 시간에, 이제 개구리 물갈퀴를 현미경으로 한 번씩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현미경도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물갈퀴를 놓고, 살아있는 개구리, 그리고 이제 개구리 물갈퀴를 보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맨눈으로 볼 때는 개구리 물갈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현미경 놓고 보니까 그 모세혈관에 피가 흘러가는데 강처럼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어린 마음에 야 이게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죠. 분명히 이걸 이렇게 섬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있는데 그 생각은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넘어갔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화학을 배우는데 멘델레프의 원소 주기율표를 배우면서 그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 몇 개의 원소가 있는데 원소 주기율표를 보고 그 이제 화학을 배우면서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규칙이 정확하잖아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소마다 정확한 값이 있고 보니까 정확한 질서도 있고 질서 속에서 원소 결합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생기는 걸 보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근본 바탕이 원소인데 이 원소부터 질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니까 너무나도 질서 청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구성하신 분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것 때문에 분명히 누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기후사 생활을 하게 돼서
1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같은 방 서는 사람이 모태교인 친구입니다. 그 친구 인도를 따라서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두 번 갔는데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주여주여 하는데 막 영 이상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님 하면 신령님인 줄 알았는데 뭐 가운 입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성경을 얘기해 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주여주여 하는데 뭐 영 이상하고 통성기도 하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 가보고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성경을 한번 배우자고 해서 성경을 두 시간 정도를 배웠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모른다 그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한 두 시간 배우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딱 두 시간 들었는데. 그래서 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증거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죄 문제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사람이 참 하나님이 발견되고 아, 이 성경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은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장 죄 문제에 걸리게 되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그러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성경을 배우게 돼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것이 이제 실감이 확 나는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데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면은 나는 천국 못 간다. 무조건 심판받는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단지 상담해 주시는 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란 것만 얘기했는데 뭐 지옥 간이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게 발견되니까 죄에 딱 걸리더라니까요. 그럼 제가 그때 죄를 많이 지었냐? 아닙니다. 제가 모범생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한 줄 알았거든요. 나만큼만 살아라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딱 발견되는 동시에 뭐 착하게 살았네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은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면전에 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당장 죄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게 뭐 하나님 계시면은 이미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영답 없이 이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발견되면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꼭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못 느끼냐 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생한 실체로 자기 앞에 다가오면은 죄에 걸리게 돼 있고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내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아는 건 다른 거예요. 대해서 아는 것은 간접 지식입니다.
누구누구를 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는 것이니이다 이 단어가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게 히브리어로는 알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조사하면은 다른 예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명칭만 알고 예수님과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일까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영원히 다 처리했다는 사실이 83년도 9월 25일에 확실히 깨우쳐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항상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도덕 선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다 이루었다 예수입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한 번은 지역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십니다. 그 딸이 먼저 거듭나고 난 이후에 권사님을 전도하려는데 이 권사님이 일주일이면은 한 4일 정도는 교회당에 이부자리 갖다 놓고 주야장차로 기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 교회 기둥권사입니다. 막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갔는데 그 딸 집에 이제 머무르면서 이제 저녁에 말씀하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동안 상담을 쭉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성경과 좀 다르다는 것이 점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죄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되니까 교회당에 깔아놓았던 이 부자리 가져오더라고요. 가져와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말씀 듣고 거듭났거든요. 그러면서 간증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라는 예수를 믿어왔는데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라는 예수를 믿어왔는데 성경을 보니까 다 이루었다란 예수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하나님 편에서 이미 다 하셨는데 자기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공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예요. 믿음 좋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참 본인이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할머니는 이제 그 아들에게 쫓겨나고 막 그때 한동안 문제가 심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그분 아주 신앙이 아주 확실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진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를 해주신 예수를 모르면은 진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짐이 딱 벗어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걸 딱 믿어지게 해주실 때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화끈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피공로를 딱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예수님 피공로가 딱 믿어져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선물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죄를 딱 사함받는 그날, 거기 딱 복음이 딱 성령이 도우면서 딱 믿어지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아, 정말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정말 나 같은 인생을 불쌍히 생각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으니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당문 이걸 깨닫고 교회당문 나서는데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닌 겁니다. 아, 정말 이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실감이 나고 내 손을 보더라도 이야, 이게 정말 만들어진구나 실감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딱 깨우쳐지니까 막 이제 입이 근질근질해지면서요. 이걸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원받은 그날 같은 방 쓰는 모태교인 친구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나 오늘 구원받았다. 나 오늘 완전히 죄짐 벗고 천국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 좋아라고 하니까 모태교인인 친구가, 같은 방 쓰는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요. 죄는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만 사함 받았고 앞으로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 자복에 전당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방언 기도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같은 방 쓰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24시간 꼭 금식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왜 저렇게 굶주리 생각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요, 방언 기도가 터지는데 막 방언 쫙 하는데 뭐 중국말 비슷한 방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중국말 같은 말도 모르는 애인데 막 말이 쫙 나오니 겁나잖아요. 방언 기도 옆에 들어봐요. 겁난다니까. 그래서 막 나는 입을 잘 집어쓰고 이제 김받고. 그래서 저는 뭐 얘가 뭐 참 이게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해 보니까 한꺼번에 죄를 다 사함받는 게 아니고 죄는 믿는 순간에 사함받고 앞으로 진 죄는 매일 회개 자복하면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다 사함받았어 하니까 아니래요, 아니래. 아니고 너 주기도문도 모르냐 하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그날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주기도문이 뭔데? 저는 성경적인 배경이 하나도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 주기도문에 보면은 날마다 하는 기도 속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구절이 있는데 넌 그것도 모르냐? 그런 구절 있냐?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보자고. 보자 하니까 이거 보여주더라고. 한번 봅시다. 제가 구원받은 그날 받은 질문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새로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이제 이 얘기를 읽어주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절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해, 다 사해 놨는데 이 사해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제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실과 성경 구절이 달랐기 때문에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연구해 볼게.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날 연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도 사해달라고 되어 있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아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거듭나면은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여기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이제 거듭나면은 이제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배의식에서 이렇게 오란 말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좀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 하면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면 안 맞습니다. 양자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들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양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양자 영, 아들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한다고 해봅시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너 언제 네 아들 됐냐? 죄인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자녀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이 영광 돌아가기도 하고 욕을 받기도 합니다. 자식이 자람으로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도 하고 아들이 잘못함으로써 아버지 이름이 먹칠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름에 욕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을 조심스럽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루 생을 살아가는 데서 정말 은행에 조심하도록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 자녀는 과연 다르구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행실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이걸 달달달 외우면 네가 언제 내 이름 거룩하게 했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마옵시며 지금 지구상의 나라가 몇 개입니까? 보통 261개 나라라고 하는데 거듭나면은 두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말한 대로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는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과 베드로전서 2장 보면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거듭날 때 사탄이 내게 쫓겨나고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사탄에게 붙잡혀 있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나라의 마옵시며 기도하는 것은 내게 복음이 깨우쳐진 것처럼 이 복음 진리가 그 사람 영혼 속에 깨우쳐지면은 그 사람에게도 사탄이 쫓겨나고 주님이 통치하게 되는 거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마옵시며 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내 집안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지간이 있는데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으니까 행실을 바르게 보이면서 복음 전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집안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 부모에게, 형제지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 작정하신 뜻이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교회가 형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교회가 완성이 됩니다. 교회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는 뜻에 동참하고 같이 참여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듭나고 나면은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대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는 음식으로 살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내리고 매일 만나를 거둔 것처럼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신령한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거듭났으니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영혼에 필요한 양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항상 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그처럼 거듭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힘이 있거든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잘 먹는 사람,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은 영혼에 힘이 있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그날 이 질문을 받았고 제가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을 잘 보자. 이 문장이 내 생각에는 이런 뜻으로 생각이 든다. 자, 보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면은 구원 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서 형벌을 완전히 끝이 내시고 심판을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루어서 하셨고 그래서 심판자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됐다. 이 문장 보면은 죄인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냐. 그러면 자, 내가 여기 이제 아들 됐는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잘해도 아들이고 못해도 아들이 아니냐. 이게 아들에게 하는 기도다, 아들. 그러면 아들이 하는 기도인데 이 문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옛날에 이렇게 제가 옛날에도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람을. 대학교 1학년 때도 이렇게 그렸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 되고 난 이후에, 내게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러면 대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내게 죄 짓고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여기에 사해 준다는 말이 나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사해 준다는 말이 있는데 내게 죄 짓는 사람을 내가 사해 준다고 했을 때 이 사해 준다는 말이 형벌을 사해 준다는 지옥 갈 형벌을 내가 사해 준다는 말이겠느냐 아니면은 사해 준다는 말이 용서해 준다는 것이 관계 회복을 말하겠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히 내 돈 떼먹고 내게 거짓말하고 내 죄 짓는 사람을 내가 사해 준다 했을 때 사해 준다는 말이 지옥 갈 형벌을 내가 사해 줄 수 있냐 이건 절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사해 준다는 말은 내가 사해 주면은 관계 회복이 되고 계속 사귐을 가질 수 있어요 사귐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 못하는 마음 가지면 사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아버지께 사해 달라고 우리가 할 때 이 사해 달라는 개념이 지옥 갈 형벌이 있기 때문에 벌받을 벌을 사해 달라는 형벌을 사해 달라는 말이겠느냐 아버지 아들로서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해 달라는 말이겠느냐 이 사해 준다는 개념과 사해 달라는 개념은 동일 개념이니까 여기가 형벌이 아니고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도 사해 달라는 개념이 아버지 아들 간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 받을 벌이 있기 때문에 너가 말하는 것처럼 믿는 순간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 피가 사했고 앞으로는 매일매일 회개 자복에 천당 간다면 그럼 자복 못하는 죄가 있으면 어디 가냐 그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래서 도무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구나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열심히 믿는 종교인에 불과하구나 제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래 우기는 그래서 내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되면은 아들은 잘해도 아들 못해도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면 아버지가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사귐이 되잖아요. 잘못된 걸 고집하면요. 얘 봐라 안 돌이켜. 그러면 아버지가 매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절대 멸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이 성경이 이상하게 귀에 속속 들어오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생활 한 사람하고 교회를 다쳐져 다니지도 않았는데 거듭난 사람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인 겁니다.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복음은 영생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고 요한일서는 영생 얻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하면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부부가 친밀하게 살아야만 그 속에 기쁨이 있잖아요. 사귐 속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사귀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친밀한 사귐이 되느냐?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데 자녀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은 친밀한 사귐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백하고 돌이켜야만 친밀한 사귐이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백한다는 것은 헬라원으로 동의입니다. 아버지가 너 잘못한 거 맞지? 잘못한 게 저는 없어요. 아버지 괜히 그러시네 하면 사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그냥 오냐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귐이 되잖아요. 이게 사해 사한다는 말씀은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불의에서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 짓기 전 상태로 또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들에게 하는 말이고 형벌받을 벌이 있기 때문에 사해달라는 그런 개념하고 전혀 다르고 친밀한 사귐이기 때문에 이걸 오해할까 봐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달라 그 말입니다. 관계 회복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봅시다.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제 보통 주기도문 이제 예배식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제가 이게 대개가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요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무조건 예배식에서 무조건 외웠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대개가 뭐예요? 이게 대개라는 말이 뭐냐면 대다수의 사본에는 요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는 것도 있는데 대다수 사본에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다 그런 뜻으로 대개 써놓은 거예요. 모르는 분도 많이 있었죠. 아무 생각 없이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주기도문은 거듭난 사람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주님표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은 아버지 아들 간의 사귐이다. 그 말이에요. 사귐.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들도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서로 친밀한 사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뭘까요? 자, 자녀가 태어나면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영어 수학부터 배워야 됩니까? 말 잘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 뭐부터 배워야 될까요?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것.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두 번째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어느 게 맞습니까? 말로 할 때 한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첫 번째 받은 질문이 이거고 그리고 이제 83년도 고린도후서에 이제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인생이 좀 허무해서 죄송합니다. 허무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죽을 걸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원 받으면 천사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나 죄 여기 있다고 올라오더라니까요. 그 이상하다. 나 죄 다 사함 받았는데 왜 죄가 자꾸 올라오지? 나중에 보니까 죄값은 지불됐는데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죄의 기질 자체 없애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때문에 한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나중에 성경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아, 거듭난 하나님 자녀에게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구나.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 없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되니까 아, 아니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저를 몰라가지고 죄 자체, 죄의 기질 자체를 내가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요. 미운 마음, 뭐 딴 마음을 아주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고 없애려고.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왜 안 없어지지?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런 책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막 별수를 다 써봤죠. 그래서 이제 딱 하면 이제 어느 날 뭐 죄가 없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 보니까 죄 값은 지불됐는데 기질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현재가 왜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냐 하면은 죄의 기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번 따라 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이 육이 거듭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장애되는 요소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이거 못 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 영혼을 못 뺏어가도 우리 신앙생활은 망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저를 인도한 사람부터 해서 막 여러 사람이 꼭 교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붙어진다고 막 그렇게 기가 부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뭐 저는 이제 거듭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당연히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거했거든요. 근데 뭐, 그래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였습니다.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절대적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반드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기백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표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제 깨우친 사람은 당연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걸 전해주고 싶고 내가 접촉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 우리 힘과 기백과 용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구원받은 그날 너무너무 좋아서 몇 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막 만반의 준비해서 시골로 내려가서 막 한바탕 하면서 막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거의 가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못하면 가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그리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가족 사랑하시죠?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게 사랑 베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을 깨우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깨우치기 원하고 나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길이 있느냐? 길이 있어요.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정말 적극적으로 연결돼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자기가 성장을 하고 성장하는 만큼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떤 대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는데요. 형제들이 막 교제해서 막 귀찮아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 구원 받아서 뭐 대치 내가 왜 교회 가운데 꼭 거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15장 봅시다 하고 3절부터 이제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해진 거 확실하냐 하니까 확실히 깨끗해졌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더욱이 피차 사랑하라 말씀대로 깨끗하게 됐던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건 3절은 확실하대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명령입니까? 선택사항, 옵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더니만 명령이네요. 누구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해야 되겠네요. 거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끝났습니다.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느냐?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믿어야 되느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왜 거해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은 포도나무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 책임은 붙어있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4절에 절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간으로라는 말이 아니라 절로 저절로 열매들이 과실하면서 없나니 같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붙어있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는 저절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심쓰고 애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절로 공급을 잘 받으면은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고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급을 잘 받으면은 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공급받으면은 집안 식구들이 압니다. 어? 달라졌네? 뭐가 저렇게 좋지? 그전에는 소망 없이 세상 위에 살았는데 뭔가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달라졌네. 유심히 관찰하고 뭔가 소망 있는 걸로 보이면요 주님 역사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들어오자면 딸려와서 하나씩 하나씩 구원받아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열매가 맺히고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면이 아니라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왜 과실이 안 맺힐까요? 안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이제 담임하면서 보면요, 주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명령해도 안 거합니다. 주일만 잠깐 얼굴 내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서 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기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시편 133편에 말한 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연합이란 말이 부부가 같이 사는 게 연합인 거예요.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는 것이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내 집처럼 생각하는 것이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숙생이 너무 많아요. 얼굴만 잠깐 내밀고 도망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있으면은 거함 있으면은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안 맺히잖아요. 있는 게 아닌 거예요.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공급 안 받으면 시들시들해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도 못을 끼고 연결이 안 되면은 주님 앞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세상 편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의 근거에서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문제는 말씀이 거해야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뭔지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0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피를 흘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를 한 무리로 연결시킨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는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인데 빼어낸 무리란 뜻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건물은 교회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건물이 몸일 수가 없잖아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냥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니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이 되어서 공급을 잘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제 거듭난 이후에 이 교회를 아는 것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주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에 38절에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광야 교회.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에 살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 교회를 잠깐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광야 에클레시아 교회가 생겼을까요? 자, 원래는 광야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이집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이 압제해 있었는데 어째서 광야 교회가 생겼냐면은 먼저 양의 피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광야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양의 피를 경험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홍해 바다 통과하는 것인데요. 고린도 전서 5장에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양의 피를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한 사람들, 그 다음에 홍해 바다 통과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 통과한 것은 침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경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원래 구원받고 즉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고 1년 정도 있다가 침례 받았는데 성경 볼 때마다 막 마음에 찔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침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침례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침례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 지나서 학위 수양회 때 막 얼른 침례 받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사이에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너 왜 침례도 안 받고 왔냐 할까 봐. 세례의 방법은 침례입니다. 원래 물 뿌리는 세례는 후대에 생긴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 유적지 가보면 다 이게 원래 물속에 다 잠그게 돼 있습니다. 또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침례 줄 때 물속에 잠깐 집어넣다 빼면 되는데 아예 물속에 집어넣고 막 한참 동안 집어넣어서 물 잔뜩 먹여가지고 꺼집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막 얘는 나오려는데 막 안 나오게 막 계속 눌러놔가지고 막 꼬르꼬르 할 때까지 잔뜩 먹여서 꺼집어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물 밖에 나올 때는 내 생애는 주님 위에 구별됐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느 교회가 참 교회냐 하려면은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피를 경험했느냐, 주님 피로 말미암아 진짜 속죄받았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피로 말미암아 진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교회 가면 안 되고 그 구성원들이 주님 피로 진짜 속죄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 그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을 한 무리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이유는 같이 사시려고, 같이 있으려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것처럼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몇 퍼센트 사실입니까? 어떤 사람은 한 80%. 100%가 아니면 안 됩니다. 진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봅시다. 6장 16절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일지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한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두루두루 행하신 것처럼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두루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무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의 모임을 그렇게 참여해도 마음과 생활은 안 바뀝니다. 학교 수업을 그렇게 참석하고 회사 생활 충실히 하고 동상생 모임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친구들을 그룹끼리 다니고 해도 마음과 생활이 안 바뀌는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 왜 마음과 생활이 바꿔질까요?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두루두루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활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진짜 연결에 대해서 진짜 공급받으면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출애굽한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한 무리가 이 당대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 유명한 자들입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 무대의 주인공은 출애굽한 무리, 즉 피를 경험하고 홍해 바다 통과한 사람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은 예수님 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노아 시대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노아 방주를 만드는 노아가 주인공이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어부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누가 유명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앞에 봅시다. 고린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다 가진 사람입니다. 백 빼기 1은 제로란 말이 있습니다.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제로입니다. 제로 플러스 1은 백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주님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사람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두루 행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만났고 그 사람들은 다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하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흥분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격동시키시고 전도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열정 같은 걸 계속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 안에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를 거둔 것처럼 주님 몸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공급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힘있게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결국은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암말렉 군대와 싸우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가나안 일곱 민족하고 싸웠습니다. 싸워서 이제 기업을 차지했는데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구원받은 즉시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말씀을 공급해주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드냐 하면, 암말렉은 에서의 자손으로서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장계되는 게 육신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우시는 힘을 받아서 만나 먹고 아주 강건해지면 암말렉 군대 이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공급받으면은 육신을 이기고, 그리고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영혼을 구원하면서 상과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 앞에 할 일을 하고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6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탓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확실한데 맹세까지 했으니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인 겁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이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혼의 탓 같아서. 자, 소망을 영혼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망은 영혼의 탓이면 영혼은 뭐란 얘기인 겁니까? 소망은 영혼의 탓이면은 영혼은 뭐란 뜻입니까? 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망은 영혼의 탓이다. 탓을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 영혼 속에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탓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주님과 상봉하려고 하는 소망,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원 받아야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꿈꾸는 사람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소망이 영혼에 닿으면은 영혼은 배란 뜻입니다. 배. 이런 배 말고 타고 다니는 배.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영혼을 성경에서 배로 표시하는데 구원 받으면은 구원 받기 전에는 내가 선장인데 구원 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내 선장이 되시고 나는 구원 받은 즉시 뭐가 되었습니까? 조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 받기 전에는 내 주관과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 구원 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께 묻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일을 지도하시리라. 신앙생활은 주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인 겁니다.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에는 키가 필요한데 키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는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혼이란 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게 일단 전복이 되지 말아야 돼요. 전복이. 그래서 주님 피가 발려 있는 영혼, 영혼에 주님 피가 발려 있는 영혼, 주님 피로 영원히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영원히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파손되지 않는 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가 주님 올 때까지 항해를 잘해야 되는데 항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돛대미스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돛대미스를 튼튼히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연결되고 교제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깊게 다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하고 그리고 돛을 펼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돛을 펼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마음을 열되 마음을 넓게 열어야 돼요. 넓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마음을 조금밖에 안 열거든요.
그러면 바람을 많이 못 받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은 바람 받는 생활인데, 바람. 성경에서 이 바람이 성령의 그림자입니다. 바람은 성령님의 그림자인데, 이 범선이 항해를 할 때, 돈만 잘 펼치면은 바람 잘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항해를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거하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냐 하면은 이유는 바람 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도 성령 역사로 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도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어디 부냐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보세요. 의지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히 연결돼서 공급을 잘 받으면 바람 받는 것처럼 잘 받아서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을 잘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여기 배에 말뚝이 딱 박혀서 여기 배에 줄이 달려서 말뚝이 육지에 꽉 박혀 있습니다. 배가 진행 안 되도록 꽁꽁 묶어놔도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은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구원받아서도 나는 구습이 잘 안 끊어진다. 구원받아도 나는 담배도 못 끊겠다. 술도 못 끊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 줄이 많이 묶여 있어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기를 여기에 연결을 되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알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부지런히 참석해서 말씀 열심히 듣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게 끊어지는 거예요. 술 끊어져, 담배 끊지 말해도 끊어져, 이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마약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나쁜 짐 끊어지고 다 끊어지거든요. 물론 식욕 같은 건 안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보세요, 시간 지나면 바꿔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도우심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주님이 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라 했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는 힘을. 힘을 받는 통로가 참 신기한 거라니까요. 어렵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처음에 이래 생각했습니다. 언제 이 성경이 지키나 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성경이 너무 크잖아요. 이거 언제 다 지키나 했는데 보니까 복잡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피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다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이 있으면 필요한 거 다 주잖아요.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돼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의 주시는 힘이 실제로 있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람이 되게 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꼭 무리 가운데 꼭 거하는 이거 하나만 잘 하시면은 신앙생활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머지를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 피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 받은 무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까? 꼭 거해도 되는 겁니까? 꼭 거해야 되는 겁니까? 꼭 거해야 돼요. 틀림없이 거하시면은 주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배우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으시고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할 텐데요. 이 떡을 뗄 겁니다. 떡을 뗄 때 예수님이 그 살이 찢겨지심으로 영원한 생명 주신 걸 깨우친 사람이 떡을 뗌므로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습니다.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한 걸 깨우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기리는 거니까 성찬식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 지금까지는 너의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내주신 예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라.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생에는 그야말로 주님이 내 주가 되시고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결심시키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 봅시다.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떡을 뗄 때 한 떡에 참여합니다. 왜 꼭 한 떡을 떼냐 하면은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자매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이 세상에서도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는 이걸 힘써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목적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뭘까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이걸 우리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전해줄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목적이 나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술을 안 먹습니까? 뭐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먹냐 하면은 그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 복음을 혹시 못 깨닫게 될까 봐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같이 걸치면서는 구원받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당신은 왜 담배를 안 피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의 죽으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장례가 되는 거예요. 같이 담배 피우면서 후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재림할 때까지 전하면서 살고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는 그런 목적까지 살게 되면 언행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가정에서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왜 참냐 그 말입니다. 남편도 치욕 가면 안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참는 이유는 그 영혼이 같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산다. 안보쪼록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행동 절제가 스스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주셨는데 그 자유는 주님을 전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성경이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주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주님 올 때까지 전하라. 그걸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 합당치 않다는 게 뭐냐 하면은 크리스천이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이기적으로 살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다른 영혼을 건진 목적 가지고 안 살면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받을 때 자기를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또 집안 식구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리고 성찬 요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기도는 우종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